대구 인재야. 네. 자, 2번 문제 다시 설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외워서 푸는 게 가장 뭐하다? 좋은 거다. 그래서 김태성 파워고카에 몇 점 정이 나오는 거? 6점 정이 나옵니다. 단어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로 피저러티브 시작. 피저러티브 패 시작. 패 졸라 TV만 바라본다 시작. 졸라 TV만 바라본다. 공시생이 졸라 TV만 바라본다. 칭찬할 만한 경멸적인 거가 경멸적인 경찰 시험 나온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 다음 Derogatory 시작. Derogatory 6.0 대리 시작. 대리 대리가 해야 할 일을 옳게 안 하고 겉돌아 돌아다닌다. 그러면 뭐이더라? 경멸할 만하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설명을 놓치고 암기가 안 되면은 따릅니다. 문맥적 의의 시작. 그 문맥적 의의를 풀어야 되는데 나머지 선지 단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 다 김태성 파워복화에 나오고 놀이도끼 2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2번 단어를 보면 extrovert가 뭐예요? X가 EX가 있으니까 외향적인 큰 소리를 해. 그 다음 mandatory가 뭐예요? 의무적인.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들 다 도리가 하는 거 의무적인 맞죠? 예.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redundant 사이가 장모집에 가는데 밥을 갖다 엄청 무슨 밥을 줬다 했지? 네. 다 못 먹으니까 다시 밥을 뭐 한다? 덜어낸단다. 그래서 여분에 남아도는 맞나요? 네. 자, 이제 문맥을 잘 봅니다. 이 단어가 일단 기본 단어가 안 되면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따라 정당성 시작. 정당성. 합리화 시작. 합리화. 좋습니다. 그것은 in which야의 설명입니다. 시작. in which야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account라는 단어도 또 모르면 못 풀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의 account for가 설명하다, 위치 소재를 파악하다, 구성 비율을 찾아다. 그 중에 account for 설명하다, explain의 의미, 명사가 되면 설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떤 설명이 되느냐면은, 그런데 조심. 여기 보면 but이 있어요. 그쵸? 그럼 but이 있으면 앞뒤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요? 그렇죠. 역점의 개념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앞에 보면은 responsibility 뭐예요? 그 책임감. 책임감. 그렇죠. 책임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했어요. 뭐대로 어떤 책임감이냐면은 뭐? 그렇죠. 질문, 의문시 되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질문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수용하는 그 설명이 첫 번째 정당성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시 설명을, 논리를 설명 들어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100% 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회사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딴에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결과가 마이너스 실수가 많이 보여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뭐를 시키고 싶어요? 합리화 시키고 싶죠. 정당성을 내세우고 싶죠. 대답을 안 맞나? 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내 주어진 책임감을 다 뭐 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일단 정당성 합리화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뭐 한다? 그것과 어소시에이트 뭐 되고 있는 그래, 관련되고 있는, 자, 이것의 퀄리티, 어떤 특질이죠. 네. 그런 특질을 나는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올라갔습니다. 네가 말하는 거는 책임감에 따라 열심히 한 거는 맞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너무 실수투성이다.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합리화시켜 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어떠한 그런 특질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한다? 부인해버린다. 아니다. 그럼 부인하는 이 대상은 이 느낌이 플러스 느낌이 되게 마이너스 느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던던트가 남아도는 뜻이죠. 이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답을 맞나? 그다음 의무적인 이게 마이너스 느낌 아니잖아. 근데 이 3번을 찍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다음 2번이 뭐요? 왜 이것도 마이너스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2, 3, 4가 정답이 안 되고 아 이 단어를 내가 안 외웠지만 이게 뭔가 퀄리티를 꾸며주는 뭔가 마이너스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답을 몇 번? 1번. 누군가 제3자들이 다 뭐하는? 경멸하는? 그런 특질에 대해서는 나는 뭐한다? 비난한다. 나 그렇게 실수할 정도로 내가 일한 건 아니다. 그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한다? 부인하는 것이 내 합리하고 내 정당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박수 공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김태동 논리 설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잘했습니다. 이거 설명, 제가 거의 한 4분 동안 설명한 것 같은데
유튜브 보시고 계속 고민하십시오. 알았죠? 네, 단어 공부도 잘 생각하시고요. 자, 다 이렇게 파워포에서 나오는 거 다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가겠습니다. 3번에서 5번까지는 이제 빈칸 추론 의의가 되는데, 이거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3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단어를 일단 보시면 다 무난한 단어들이죠. 맞죠? 네, 다 기본 단어예요. suspect가 뭐예요? 그렇죠. 의심하다. 의심하는 거. 2번은 4.0이 나오는데, 어는 부정이죠. 뒤에 이제 civilized가 뭐 하는 거예요? 문명화되는 거잖아요. 어니 붙었으니까. 그렇죠. 문명화가 되지 않으니까 미개한 시작. 미개 수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cheerful은 뭐예요? 어? 격려하고. 그렇죠. 뭔가, 뭔가 활기차고 유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보다는 파우카의 선생님이 강조하는 단어죠. 힐라리러스 시작. 힐라리러스. 즐거운 유쾌 안 맞습니까? 예. 그게 수어문이고, 치어풀은 기본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단지 중학교 단어잖아요. 자발적인. 자발적인.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집어넣어 봅니다. 한 문장이니까, 뭐, 여기, 근데 다행히 여기 있어요. 엔드가 있어요. 알죠? 자, 가봅시다. 테스트는, rule out.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죠. rule out이 뭐예요? 배제하다. 그렇죠. 배제했다. 뭐를? 먼지를. 그렇죠. 먼지. 그리고 sanitation. 김태동 파워북카에 나오죠. 생, 빵 생. 중에서 기린 호빵보다는 무슨 호빵? 생. 샤이 호빵. 시작. 샤이 호빵이 가장 위생적으로 만든 호빵이랬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위생. 그리고 먼지를 뭐했다? 제거했다. 제거. 시험이. as. 뭐? 여기 뒤에 문장이 아니잖아. 콤마.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요? 뭐로써. 뭐로써. yellow fever이니까 항열병이 되죠. 노란색이니까. 맞죠? 항열병의 cause 뭐? 원인으로써 먼지와 열악한 위생을 뭐했다? 배제했다. 요 정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오기가 어떠한 carrier, 뭔가 옮기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옮기는 존재가 됐습니까? 모기가. 여기 지금 병리학이 나왔으니까. 뭐, 다 같이 집어넣어서. 의심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대답하셨 맞습니까? 네. 이 모기가 항열병의 원인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의심되는 시작. 의심되는. 이거는 충분히 해석도 되고 단어도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틀리면은 불합격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건드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4번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게 제가 봐서는 이번 지방직 구급이나 서울시 문제는 그게 공시생도 죽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험, 영어를 딱 받는 순간에 전부 다 죽어라. 공부 그냥 어설프게 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최근 시험이 다 본체가 어디서 출발한다 했습니까, 선생님이? 피셋. 사고 논리를 그런 쪽에 생각을 해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9급 공부도 이제는 또 7급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번역, 단순한 암기로가 되는 게 아니라네. 맞습니까? 문장을 읽더라도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봅시다. 일단은 보기 문항 단어 가장 만만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4개 중에 4번 또 3번 또 1번. 자, 2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의 설명까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보여야 최고 경지의 영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태동 파워포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8.0 시작. 8.0. 8.0에 보면 pertail 나오죠? 네. 무슨 뜻이다? 삭감하다. 그래, 삭감하다 단축시키다. 맞습니까? 1.0에 나오는 김밥 이야기, abbreviate 기억납니까? 네. 김밥을 옆으로 뭐 했다? 비었다. 그래, 짧아지고 축소. 그거에 8.0에서 제가 최종 동의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컬테인. 단축시키다, 줄이다.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요. 그 다음, 볼까요? 역시 8.0 종합한 부분에서 바로 이 단어가 있죠? 바로 aggravate. 시작. 아, 그래봤자 병을 악화시킬 뿐이로구나. 시작. 아, 그래봤자 병을 악화시킬 뿐. 그렇죠. 큰 소리 이야기 되죠. 아까 전에 보면 aggravate 나왔나요? 따라서 악화시키다 시작. 악화시키다. 역시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두 개의 단어는 지금 뭔가 확실히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initiate는 기본 단어예요. 시작하다, 개시하다, 시작. 시작하다, 개시하다. 근데 2번 단어를 7급 수준의 수험생들 그렇게 딱 떠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세이프하우파 강의에서 동의 설명했는 게 떠올랐다면 좋았을 겁니다. 후, 허버라고 발음은 되는데요. 후비고 돌아다니고 있다. 시작. 후비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래저래 후비고 돌아다니고 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맴돌고 있다. 시작. 맴돌고 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세이프하우파에서 후비고 돌아다니고 있다. 맴돌고 있다. 이게 딱 보였으면은 나머지 단어는 그 쉬운 단어라 변별력이 없는데 이 단어가 만약에 맴돌다라고 세이프하우파에서 연산법이 기억났다면 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고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 동의어 적어놓은 게 안 보였다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어이? 문맥어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항상 문맥어이는 선지는 쉽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기본적인 수준 아닙니까? 해석해볼까요? Generally speaking,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잖아요. 작년 올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Pretty, 꽤 fortunate 뭐하다? 그렇죠. 행운이 있어요. 운이 있어요. When 뭐할 때? 당신이 compare 뭐할 때? 비교할 때. 그러면 구조 보여드리죠. Compare A to B. 시작. Compare A to B. 뭐를 비교할 때? 현대 현대였던 시간을 어디에? 인류 역사. 그렇죠. 인류 역사의 어떤 완전한 전체 규모에 비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현대를 살면서 항상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같은 인류시대의 역사를 다 비교를 해본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꽤 뭐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운이 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문장. 농부의 일관성. 시작. 농부의 일관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달라운 논리를 모르면 의추론도 힘들다는 이야기죠. 일단 출발이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행하다 했어요? 행운이 있다 했어요? 행운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면 이게 life expectancy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기대수명. 그렇죠. 기대수명. 그러면 지금 우리 2018년에 살고 있는 기대수명은 다 무슨 시대? 100세 시대. 대답은 무슨 시대? 시대? 그렇죠. 과거의 어떤 옛날 역사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 정보나 장기 관리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전부 건강 프로입니다. 그러면 이 기대 수명이 거의 지금 몇 살 주변까지 왔습니까? 72세까지 거의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답하셨 맞습니까?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사람은 옛날 역사와 비교했을 때 행운이 있다 했기 때문에 기대 수명도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72세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근처에 기대 수명이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답은 절대 1번 하면 안 되죠. 뭐 된다? 단축된다. 72세에서 뭐가 단축돼요? 거기 지금까지, 지금 근처까지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 이니시에이트는 뭐예요? 72세에서 기대 수명이 시작합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악화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이 문맥에서 안 맞는 거니까 바로 허버라는 단어가 뭐하고 있다? 맴돌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후비면서 맴돌고 있다. 시작. 여기 후비고 저기 후비고 돌아다니고 맴돌고 있다. 그래서 최종 정답 몇 번? 2번. 박수. 역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의 설명은 벗어나지 않고 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